안녕하십니까. 성열 리엔시의 홍문영 부장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런 교육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보니까 예전에 제가 12년도에 LH에 교육을 또한 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이 21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지금 된것 같은데, 비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지금 오늘 교육 받으시는 분 대부분이 이제 비밀을 거의 접하신 적이 없다고 해서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좀 이론적인 내용을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오후에는 아마 실무상에서 주로 검토 위주의 작업을 하실 거라서, 실제 레비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이라든가 사용 방법에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뷰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조작하는 방법에서 간단하게 익혀보시는 걸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빔에 대해서 아마 안 들으신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이해하시는 게 이런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면을 기본적으로 추출을 할 수가 있고,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간섭 체크를 할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를 넣어서 저희가 뭐 문서류도 좀 연결을 시키면서 시뮬레이션들을 할수 있다라는 걸 아마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가상으로 이 모델링을 하는 게 주체가 되기 때문인데요. 모델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어디를 찍든지 간에, 그리고 수정 작업을 하든 간에 항상 각 도면과 형상이 일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형상으로 모델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예로 들면은, 여기를 가지고 여기서 찍는 거랑 이쪽에서 찍는 거랑 이제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링 상에서 그걸 찍었을 때는 그대로 그게 도면화가 돼서 이제 입단면도나 뭐 측단면도, 평면도 이렇게 잘라서 저희가 볼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빔의 이론적인 것들은 좀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기본적인 개념만 갖고 왔고요. 그래서 최초로 나왔던 개념이 75년도쯤에 AIA 저널에서 빌딩 디스크립션 시스템이라고, 이제 건물 서술 시스템이죠. 직역을 하면은.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요소를 정의함으로써 하나의 기술을, 이제 하나의 모델링이죠. 여기서부터 단면, 평면, 아이소메트릭 투시터를 뽑아내고, 배열의 어떠한 변경에서 한 번만 변경하면 모든 도면은 업데이트 된다. 그러면 형상에서 뽑아낸 도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데이트가 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구성 요소 배열에서 도면이 나오기 전에 모든 도면 자동적으로 일치하게 되고, 이런 분석들도 기술과 연계해서 할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견적이나 물량 산출을 쉽게 형성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저희가 형상을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모델링을 한 것들은 100% 산출은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실무에서는 산출을 하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적이나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해가지고 자동화된 뭐 법규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행을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론을 처음에 이제 제시를 한게 75년도고요. 지금이 2021년이니까 지금 한 40년 넘게 지금 이 이론이 나온 이후로 빔의 개념은 딱히 변한 건 없습니다. 이 이론 그대로 지금 저희가 이론적을 바탕으로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업계가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빔에 대해서 저희가 도입 배경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빔 핸드북이라는 책자에 나와 있는 연구 자료인데, 이 연구에서 미화 천만 불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를 조사를 했을 때 대개 이 정도 자원이 소요가 된대요. 420개 회사에 850명이 투입이 되고요. 문서류가 4단 캐비닛으로 6개 가까이 나오게 되고, 뭐 나무가 이 정도 되고 CD가 6장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어쨌든 금액 일정 부분 이상 커지게 되면은 이 현장 자체에 투입되는 회사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문서류 같은 데이터들이 굉장히 방대하게 구성이 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런 계약 방식과 상관없이 이런 많은 조직이 있는 문서가 투입이 되면은 저희가 종이를 기반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실수가 많이 개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2004년도쯤에 그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요. 미국 그 표준기술원에서 미국에서 2002년부터 시작된 상업용 건물이랑 산업용 건물이랑 공공용 건물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거는 그 어떤 변경에 의해서 원래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늘어나는 금액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참여자별로 구분을 해놨고요. 제일 위에 보시면은 이제 건축가 엔지니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건설회사, 그리고 전문건설업체와 자재공공업체, 건축주와 건물운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면은 여기 계획 설계 쪽에서 금액이 가장 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초반에는 설계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에 대한 추가 금액이 여기 설계단에서 가장 많이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시공 단계 오게 되면 당연히 금액 비중으로 보면은 이 건설 쪽이 커지게 됩니다. 운영 쪽에서는 당연히 운영 쪽에서 커지게 되고요. 추가 비용을 보셔야 되는데 이 추가 비용이 약 15.8조 원 정도 된대요. 미국에서 봤을 때. 지금은 당연히 더 커졌을 텐데 중요한 거는 이 증가되는 금액에 대한 그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 건축주가 한다는 겁니다. 70% 가까이 건축주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그 앞서 말씀드린 이게 규모가 커지거나 이런 복잡한 계약 관계가 있거나 이 업무상에서 추가되는 비용들이 잠재 비용도 있을 거고 드러나는 비용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의 부담이 어쨌든 건축주의 과다한 과중이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빔이 시작이 된 이유는 건축주들이 먼저 좀 나서서 빔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한 사례입니다. 요거는 LH 예전에 뭐 국감 때 자료가 좀 나온 게 있어서 발췌를 했고요. 2015년도에서 2020년 5년간 공공발주공사만 따졌을 때 한 167개 현장인데 설계 변경이 508건을 통해서 계약 변경 금액이 발생이 됐고요. 전체 금액에서 지금 물가상승분 제외를 하면은 설계 변경을 한 금액은 한 4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뭐 5% 내외긴 한데 금액 자체가 0.5조 원이니까 이런 금액들이 어쨌든 현재 단계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선진화하고 좀 더 디지털화해서 건설 산업을 발전을 시키자는 게 이제 빔의 이용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빔이 지금 시작된 지는 꽤 됐죠. 이론이 나온 것도 75년이고 이 3D 모델링의 역사와 사실 같이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3D 모델링의 역사에서 발전이 된 거는 제조업이나 항공산업이나 여러 조선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3D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설계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건설 쪽은 아직까지 좀 더딘 측면이 있죠. 그래서 지금 빔도 이제 시작이 되는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 미국 데이터인데 조사를 했을 때 비농업에 대한 여기 Non-Farm Productivity Index라고 해서 이 검은 선입니다. 그리고 Construction Productivity Index에서 건설업에 대한 생산성에 대해서 비교를 한 건데 64년도를 시작으로 이제 그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되죠. 제조업은 이제 생산성이 200% 이상 증가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건설 쪽은 오히려 이제 100%보다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어쨌든 낮은 생산성으로 통해서 아직까지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제조업에 비해서 공장화나 자동 제작이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의 실제 급료 감소가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지금 제조업을 통해서 보면 제조업은 얘도 감소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크게 차이는 없죠. 근데 건설 쪽에서는 이 임금 감소가 조금 눈에 띄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는 그 인건비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유입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인건비에 대한 비중 부담이 금액 상승 요인이 적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비용 부담이 적어지게 되고, 기존 금액 가지고도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설회사라든가 공정업체라든가 어떤 자동화에 대한 그 니즈가 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 사업비 가지고도 외국인 노동자를 값싸게 쓰면은 저희 이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 인건비 감소가 빔에 대한 그 현장 자동화나 선제적 지정 방식에 대해서 좀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건설산업 빔 기본 지침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그 계획 발표를 하면서 같이 지침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빔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할 때 빔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건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재도약하자. 도입 목표에 대해서 빔 도입으로 건설의 지지선 정보와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협업 체계를 구현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지원을 해서 생산성 향상과 그리고 품질 이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건설 산업의 최종적인 디지털화를 달성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구가 저희가 빔 기반 기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빔이라는 거는 단순히 도구로만,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손으로 드로잉하던 시절에서 이제 3D로 설계를 하는 그 도구적인 관점으로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빔을 도입을 할 때 그러면 발주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이제 설계시공 분리발주에서의 이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설계시공 분리발주에서는 기본적으로 최저가 경쟁 입찰이 가능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는 측면이 있고요. 설계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 단계라든가 시공에서도 행정 단계가 여러 가지 뭐 심의라든가 VA라든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에너지 인증이나 그 행정적인 절차들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 시공 분리가 되면은 일관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계약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갈리게 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행정 절차가 좀 복잡해질수록 갑을 관계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지금 저희 뭐 계약 자체도 지금 건축 밑에 저희가 뭐 구조나 토목 기계는 아직 뭐 타 있고 전기나 소방은 별도 발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 건설 업체에서도 종합 건설 업체가 지금 밑에 하덕 업체들이 쭉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수적 구조를 통해서 뭐 잠재적인 뇌물이라든가 이런 부정부패들도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빔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초반에 시공자와 설계자가 협업을 하는 게 필요한데 설계시공 분리발주에서는 이 시공자가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설계자가 이제 모델링을 했을 때 이 모델링이 실제로 시공 가능한 모델링이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펜콜 하나를 배관을 모델링을 한다고 쳤을 때 일반적인 설계 사무실은 2D로 도면을 하기 때문에 경력이 낮은 직원도 도면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모델링으로 넘어가실 때는 실제로 펜콜 배관에 대한 그 형상이라든가 접속 그 부속에 대한 거라든가 뭐 그 엘보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공적인 고민이 녹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먼저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다. 빔을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시공자가 참여를 해서 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조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완성도 높은 모델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모델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까지의 그 공공발주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대부분 이런 상황입니다. 분리발주가 되다 보니까 설계단에서는 이제 열심히 모델링을 했는데 시공업체가 받았을 때는 이게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대개 보면은 2D 설계를 해놓고 3D로 전환 설계를 해서 예쁘게 이제 그림이나 뷰 위주로 해서 모델링을 하고 계략적인 데이터 산출을 통해서 산출을 이렇게 뭐 물량 산출을 했다. 이런 형식적인 경우에 그 구조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지금 세 가지 정도가 빔 기반으로 좀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빌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디자인 빌드 전문 업체 건축주가 이름을 해서 디자인 빌드 업체가 전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일종의 CM이나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미국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사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공공에서 지금 40에서 60% 정도는 이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를 할 때는 이 디자인 빌드 업체는 대부분 종합건설 업체라든가 이런 그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이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그 전체적인 스케줄 관리부터 해서 작업 과정을 디자인 빌드 업체가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안에서의 설계 과정이라든가 불필요한 작업들을 최대한 간소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의 모든 것들을 작업을 간소화시켜서 효율화시켜서 작업 투입이나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인 거죠. 대신에 이거를 할 때는 그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초에 이제 그 기본 계획을 통해서 계약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확정을 하게 될 텐데 요거 이후에 요쪽에서 지지고 볶고 내부적으로 이제 관리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개입을 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금액 확정에 의해 설계 변경 유연성은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CMR 사업은 지금 LH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시공사가 이제 건설 사업 관리자죠. 네.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해서 당선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계약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을 하고 이제 분양까지 하는 건데요.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그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증가시키기 어려운 공공사업에 좀 적합한 방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시공업체가 충분히 참여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설계가 먼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설계 시공이 약간 그 분리가 된 개념이 될 수 있고요. 초반에 설계된 내용들은 이후에 만약에 빔으로 됐을 때는 그 앞서 했던 설계 작업은 크게 그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중복 작업의 좀 개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합 사업 방식으로 해서 IPD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빔에 기반을 해서 철저하게 빔 기반으로 해서 사업 구조를 연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여러 가지 뭐 경험적으로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정형화된 사업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빔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종이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에서 좀 탈피를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도면 기반의 현장이 많이 있는데 종이가 없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거와도 잘 융합이 될 수 있는 방식을 구안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통합 사업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본적인 그 지침이 그 국토부에서 이제 지침을 내린 거고 개별적으로 아마 그 발주처별로 아마 개별 지침을 가지게 될 텐데 하실 때 아마 발주 방식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 이런 것들은 그 필요성을 느끼셔야지 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빔에 대해서 좀 더 접근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경험치가 쌓이시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강조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발주할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아마 주관이 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이 이런 그래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세로 축은 그 이포트 이펙트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그 비용에 대한 효과입니다. 이게 비용에 대한 효과가 클수록 예, 비용 변경이라든가 증가가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로축은 설계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설계, 뭐 스키마트 디자인, DD, CD, PR은 이제 조달이고요. 공사 관리에서 오퍼레이션으로 넘어가는 요 단계별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비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초반에는 가장 임팩트가 크게 돼요. 왜냐면은 여기 이 땅에 대해서 사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건물을 지을 건지 그러면 이 건물에 뭐 판매를 할 건지 임대를 할 건지 용도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이라든가 금융적인 측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것들은 여기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큰 비용적인 임팩트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영향성이. 근데 이때는 변경이 되더라도 저희가 계산기만 두들기면서 문서로 하기 때문에 변경이 굉장히 간편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업은 좀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계획 설계가 들어가게 되고 상세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변경되는 것들은 큰 것들은 앞에서 결정이 되어 있고 뒤로 갈수록 이제 구체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이 되더라도 금액적인 비용적인 임팩트는 좀 작아지게 되는데 대신에 그 설계 변경 비용은 여기 초록색 선이거든요.
변경에 따른 그 추가적인 비용 증가는 뒤로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적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시공을 하고 있죠. 컨스트럭션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단계에서 만약에 뭐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은 만약에 여기를 뭐 철거를 하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비용 증가가 굉장히 커지겠죠. 문서 작업만 가지고 문서로 수정을 하던 단계와는 이런 물리적으로 어쨌든 물량이라든가 여러 업체들이 많이 투입이 됐을 때 변경이 생기면은 당연히 비용 증가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의 파란색 이 그래프가 전통적인 설계 프로세스에서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작업량으로 봤을 때 초반에는 굉장히 작업량이 작아지다가 점점 이제 설계 작업이 들어가고 컨스트럭션으로 조립이 되면 작업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죠. 투입이전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뒤로 가면은 다시 투입량이 거의 적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자원과 인원이 투입이 되는 이 부분에서의 이 비용적인 임팩트라든가 설계 변경에 대한 임팩트가 이미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 증가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보물리들을 앞당겨서 이 검은색 그래프 쪽으로 당겨서 초반에 저희가 이런 비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다 하자라는 개념이 빔 설계에 대한 이론적인 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여기 아마 접하시면 많이 보실 그림이라서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은 초반부터 이제 결정되는 것들이 공사비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뭐 기능적인 능력들도 가장 많이 결정이 되는데 구체화되면은 점점 그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뀌는 건 없고요. 대신에 변경이 생기게 되면은 늘어나게 됩니다. 비용이. 그래서 이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고자 작업되는 부분들을 초반에 많은 인원과 자원을 투입을 시켜서 먼저 정리를 하고 이후에서는 이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시공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빔을 저희가 정의를 할때 그러면 빔이 뭐고 빔이 아닌 거는 무엇이냐 라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빔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성값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으면은 형상만 가지고는 저희가 그 모델링 외에는 이어서 할수 있는 작업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빔이 아닌 것들은 소성값 없이 형태만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행위가 좀 불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속성값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속성값을 저희가 매개 변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매개로 해서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라는 거를 직역을 하면은 이제 파라메트릭 모델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빔을 저희가 다른 말로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이건 레빗 화면인데요. 이 벽을 저희가 그 모델링을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을 하나 그으면 돼요. 그래서 모델링 작업은 간단한데 사전에 설정을 하면은 이 벽체 안에서의 이 마감재, 뭐 단열재, 멤브레인층, 뭐 각지재, 구조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녹인 것들이 모델링을 할 때는 그냥 벽처럼 보이는데 이 데이터들을 숨겨서 다 포함하게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그 물성치도 될수 있고요. 아니면 열적인 성능을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계적으로는 부하 계산이라든가 뭐 구조적으로는 구조 계산, 이런 해석들을 할수 있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빔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때 위성적 구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빔 툴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일반적인 3D 모델링은 형상을 만들면은 어떤 형상이든 사용자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빔은 아무 형상이나 만들어내고 붙일 수 있으면은 좀 작업이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창문을 모델링을 했는데 창문에 뭐 배관이 붙거나 밸브가 붙으면 안 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저희가. 근데 모델링을 그냥 규칙을 안 주면은 그냥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모델링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배 관련된 밸브만 붙게끔 지정을 해놓은 거죠. 다른 것들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에 연결이 가능하고 연결 부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맥락에 맞춰서 어떻게 구성을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모델링을 할 때 기본적인 그 루팅만 저희가 그리게 되면은 알아서 그 꺾이는 부분에 엘보가 들어가게 되고 엘보는 저희가 사정에 지정을 해서 재질이라든가 접속 방식을 얘가 용접식인지 나사식인지 지정을 해서 자동적으로 들어가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작업자는 직선만 그리면은 알아서 덕트가 그려지고 배관이 그려지고 이런 것 부속이 포함돼서 그려지는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런 것들을 규칙에 대한 구성 방법을 구성을 할 때 우회 방법이나 표현할 필요 없는 모델링에 대해서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외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형상을 구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과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외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위성적 구조라는 것들은 이제 작업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그 모델링의 자동작도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을 미리 소프트웨어 상에서 구성을 해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면 생성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지금 빔 모델은 형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2D로 할 때는 스케일별로 그 심볼을 저희가 따로 쓰게 되죠. 그래서 3D 형상과 심볼이 틀리고 그 스케일도 달라지면은 배경 같은 경우에 특히나 전환했을 때 좀 많이 찌그러지거나 가시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정리가 좀 필요하고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크기는 한데 뭐 부득이하면 저희가 추가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빔을 할 때 이런 그 도면 생성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앞서 위상적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빔툴은 하나가 아니거든요. 당연히 저희가 3D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조선업이나 플랜트 쪽에서 3D 설계를 지원하는 회사들이 있었고 건설 산업에도 당연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툴들이 지금 현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설계 엔지니어링 용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건설 제작 업체에 좀 특화된 툴도 있고 각각 뭐 내역 업체라든가 여기에 특화된 빔 툴들이 각각 있습니다. 왜냐면은 워낙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집약을 해서 만들기에는 프로그램도 너무 무거워질 뿐더러 개발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분야별로 그 각 산업체가 원하는 툴들이 여러 회사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여러 회사에서 개발했을 때 문제점은 호환성에 또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호환성을 업체 간 호환성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빌딩 스마트 협회라는 단체가 이제 발족이 됐었고 그래서 한국에도 빌딩 스마트 협회 코리아 지부가 있습니다. 그 이쪽에서 지금 주관하는 것들이 어떤 빔을 위한 표준화 작업들을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빔에 대한 정의라든가 그리고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 표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FC, IFD, IDM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 아마 하시면서 많이 접하게 되실 거라서 여기까지는 좀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